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마라는 댄스 팀입니다. 아, 저희가 네,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좀 많이 틀리고 했는데 네, 예쁘게 잘 봐주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멤버 개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콤마에서 맏언니를 맡은 혜은이라고 합니다. 막내같이 있는데 맏언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셋째? 둘째? 네. 를 맡고 있는 네, 브리더 임수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콤마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막내는 아닌데 막내를 맡고 있는 연희입니다. 팀에 약간 동갑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둘째, 셋째 막내가 뭔가 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저랑 이 친구가 이제 동갑이고요. 저희랑 이 친구가 한 살밖에 차이를 안 나요. 그래서 네. 언니랑도 이제 한 살? 아, 두 살 차이도. 네, 서울이 별로 안 나가지고. 그러면은 그 팀명이 콤마인데 네. 혹시 팀명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아, 저희 팀 이름은 이름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저희와 함께 잠시 쉬어가시라는 의미로 콤마로 만들었습니다. 아, 네. 네, 좋아요. 네, 그러면 궁금한 점 한번 물어볼까요? 저도 궁금한 점이 아까 무대 보고 생겼는데 콤마한 팀을 결성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모티브가 됐던 팀이 있으신가요? 모티브는 사실 없고요. 네. 저희가 이제 학교를 이쪽 분야에서 다니면서 이제 친구랑 영상도 찍고 공연도 해보고 싶다 해서 이제 지인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팀입니다. 혹시 싸우신 거 아니죠? 혼자만 이렇게 떨어져 계셔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그러신 것 같은데 네. 네. 또 질문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은 또 콤마한테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에 있었던 댄스팀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콤마 개인마다 이상형이 있다면 자신의 이상형이 어떤 사람인지 네. 한 분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니부터. 네. 이상형 언니. 귀여운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보조개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라서 저는 항상 보조개 있는 사람을 만났어서 이상형은 보조개 있는 사람 만났어서 네. 지금도 지금 만나고 있고. 저는 좀 자기 관리가 네, 철저하고 네, 좀 부드러운 인상? 저랑 비슷해요. 저. 네, 다음 분. 네, 저도 일단 착하고 뭐 그러면 좋긴 할 텐데요. 제가 일단은 이쪽 기여를 하다 보니까 춤이랑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제 같이 파트너가 되고 이렇게 했으면 해서 그래서 노래 잘하는 요즘은 이제 원어원의 김재환 혹시 아세요? 김재환에 이렇게 빠져 있는 노래를 좋아하셔서 그런 건가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근데 네임콜이시니까. 자, 그러면 남자 친구분이 생기시면 네, 그러면 듀엣 무대 가능하신가요? 아, 제가 남자 친구가 있긴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그 친구랑도 지금 버스킹을 하다 만나가지고 네, 같이 노래도 하고 그렇긴 하죠. 아, 저는 확고해요. 박형식이요. 이런 분 처음이야. 박형식. 아, 이렇게 박형식. 이름을 이야기하고 박효신? 네, 제 후계 아이돌에서 멤버였던 박형식. 지금은 연기자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땀 좀 식으셨나요? 네, 땀 다들 좀 식으셨나요? 그러면 좀 늦었지만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